봅시다. 31번. 자, people differ. 사람들은 differ. 뭐 하다? 다르다. 일형식 동사야. 그래서 끊는 거예요, 원래. 전치사 in 보이죠? 전치사 in 다음에 나오는 how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 let까지예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야. 자, 이거 문법 기억해 보시면 how는 무슨 사였어? 의문사죠. 그 다음 뒤에 뭐부터 왔어?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죠. how 형부 조동 배운 적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무슨 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에요. 그럼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서 다르다. 됐어?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요. how부터만 집중해서 봐봐. 주어가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 얼마나야.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동사하는지에서 다르다야. 해석됐지? 그럼 다시 한번. 쌤 문제로 냈어요. 형용사가 답일지 부사가 답일지를 문제로 냈는데 뭘 보고 푼다고 했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니? 일반 동사니까 부사를 답으로 하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니까. 만약 이 자리에 비동사가 왔거나 이형식 동사가 왔으면 형용사 답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 reset은 동사 뜻이 뭐였어요? 다시 설정하다, 재설정하다 이 뜻이니까 생체 시계야. 생체 시계가 뭐냐? 우리가 뭐 12시, 1시쯤 되면 꼬르륵 하죠? 밤 10시, 11시 넘어가면 졸리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죠? 그게 생체 시계야. 알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서는 뭐하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됐죠?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이에요. overcome 뜻 극복하다, 이겨내다야. 됐지? get over. 이겨내다, 극복하다 동의어고요. get through 해도 됩니다. get over, get through 같은 말이에요. jet lag 많이 봤죠? jet lag이 뭐야? 시차. 시차 적응. 그럼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서는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 적응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정리해보자. 사람마다 시차 적응 속도가 다르다. 사람마다 시차 적응 속도가 다르다. 이게 지금 첫 문장의 소재예요. 사람마다 시차 적응의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요. The speed of recovery. 자, 회복의 속도지. 회복 갑자기 왜 나왔을까? 시차 적응하는 거. 그지? 이 회복의 속도가 depends on 한대요. 무슨 뜻이었어? 세 가지 뜻으로.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그 중에 뭘로 할까? 달려있다. 자, 회복의 속도는요. 어디에 달려있다? The direction of travel. 그래서 여행, 얘들아, travel은, 잘 봐. travel은 여행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이동이라는 뜻도 있어. 동사일 때부터 travel은 여행하다만 있지 않고요, 이동하다의 뜻이 있어요. 앞으로 이동이라고 외워. 알겠지? travel은 이동하다 또는 이동, 이렇게 기억해. 그럼 봐라. 이동의, 뭐? 방향. 방향. 이동의 방향에 달려있다. 이해됐을까? depend on 다음 주제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누가 중요하겠어? 이 부분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쌤 빈칸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봐라. 회복의 속도라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자, 이동의 방향에 달려있다. 쌤말 살짝 바꿔볼게. 잘 봐. 이동의 방향에 따라 다르다. 어때?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회복의 속도, 다시 시차 적응의 속도는 뭐에 따라 다르다? 쌤이 동사 이 단어 보여줄게. varies. 무슨 뜻이야? 다르다, 다양하다. 그 다음 단어 살짝 바꿔볼게. 얘들아, 잘 봐. depending on. 뜻이 뭐라고 했지? 이게 뭐뭐에 따라야. 의존하는 아니야. 그 뭐에 따라 다르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자, 주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The speed of recovery vari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rouble. 어때? 그대로지. 내용 바뀐 거 없지. 주제문이야. 이렇게 학교 내신은요, 바꿔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습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이 단어 내고 싶어 할 거야. depend on은 알지? 이건 모를걸? 이렇게 할까 말이야. depending on은 무슨 뜻이다? 한 번 더.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 그래서, 아, 이동 방향에 따라 다르구나. 달라지는구나. 이해됐어요? 물론, 동사 default도 있어요. 동의어라 보면 돼. vary는 동사 뜻이 뭐였어? 다르다, 다양하다. 이 뜻이니까. 자동사기도 하고. 다 됐죠? 중요한 문장이야. 다 적었지? 오케이. 다음 문장 간다. 이렇게 읽는 거야. 독해는. 그 다음 봐라. Generally, 일반적으로 it's easier. 가주어, 진주어 보이나요? 자, 쌤 여기 빈칸 만들었다고 했지. 왜 만들었는지 봐봐. 빈칸은 뒤에 있는 문장이 힌트야. 반드시. 뭐 하는 게 더 쉽다고 했어? Fly westward. 서쪽. 서쪽. 왜 나왔지? 방향. 뭐야? 그럼 반대로 뒤집어봐. 서쪽으로 가는 게 더 쉬워? 그럼 어느 쪽? 동쪽으로 가는 건 더 힘들구나. 반대로. 이게 나올 거야. 그리고 lengthen your day. 자, 병렬구조라 봐야죠. 누구랑 누구랑 병렬구조니? to fly와 to lengthen. 동사야? 연장하다. 늘리다. 연장하다. 너의 하루를 뭐 하는 것이 더 쉽다? 늘리는 것이 쉽다는 거야. 이해되니? 됐죠? extend. 단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연장하다. 무슨 말했지? 시간을 늘리다라고 했지. 나쁘기 딱 좋죠? 뭐보다 than, does, is 하면 됐어요. 자, 이것도 문법. 중요한 문법. 앞에서 비교급 tha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동사의 이름 뭐다? 뭐다? 대동사다. 대동사 문제 어떻게 풀자? 앞 문장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동사 확인하면 되겠죠. 동사 누구였니? 비동사였어. is.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한다? is. 다시 한번 대동사 자리고요. 비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비교급 보이지? 비교구문은 쌤 뭐라고 했니? 주제문. 가주어, 진주어 문장도 주제문. 나름 중요한 문장이란 말이야. 자, 뭐보다? To fly eastward. 아까 얘기했죠? 동쪽. 동쪽으로 비행하는 것. 동쪽으로 비행해서 to shoulder냐? To 생략된 거야.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거 찾아야 돼.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서술형 주의하자. 이시 가리키는 거. Your day. 너의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 다시 한번. 너가 동쪽으로 날아가서 너의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보다는. 대동사 해석하지 마세요. 자, 가게 봐봐. 문법은 풀었지? 얘들아, 문법은 풀었지? 해석할 때는 빼버려. 졸면 안 돼. 뭐보다 동쪽으로 날아가서 너의 하루를 줄이는 것보다는. 뭐가? 서쪽으로 날아가서 너의 하루를 늘리는 것이 마무리 더 쉽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더 좋다지. 뭐에 좋을까? 시차 적응에 좋다는 거야. 주제문 나왔죠, 이제. 깔끔하게. 그래서 아, 이동의 방향이 중요하구나.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 그럼? 서쪽으로. 왜 좋아?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뭐에 좋아? 시차 적응에 좋아. 동쪽으로 이동하면? 시차 적응에 안 좋아. 그게 핵심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려. 그 다음 문장. 이제 계속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주제는 벌써 나왔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이제. 잘 봐. This East-West Difference. 뭐야? 동쪽, 서쪽의 차이. 근데 어디에서의 차이? 얘들아, Difference in 어디 하면 뭐뭐에서의 차이야. 그럼 시차 적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시차 적응에서의 동쪽, 서쪽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다? is sizable 하다. 얘들아, sizable 이란 단어는 considerable 이란 단어하고 동의합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 상당한, 큰, 크다. 더 쉬운 걸로 해봐요. huge. 괜찮아. 다시 한번 이 시차 적응에서의 동쪽, 서쪽 차이? 다시 한번 방향의 차이지. 이 방향의 차이가 뭐하다? 크다. 뭐할 만큼 크다?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보일 거야. 보이니? 투부정사 할 만큼 크다지. 그 다음 잘 봐. 익숙한 표현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죠? 기억나니?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지. 그럼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지. 이 차이가 커야지. 크니까 중요하겠지. 차이가 미비하면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의미 없잖아. 근데 그 차이가 미미하지 않고 뭐하다? 크다는 거야. 뭐에 영향을 미칠 만큼?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 이 스포츠 팀들의 수행 능력.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뭐하다는 거야?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상당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significant 적을 수 있죠. 동요 추가로 하나 더. 자, 이제부터죠. 연구가 have found that, 연구가 뭐였대? 알아냈대. 그럼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 대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가 연구 결과예요. 자, 예측해봅시다. 스포츠 팀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지. 동쪽으로 이동하면. 자,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하면 시차 적응이 어렵지. 퍼포먼스는 좋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끝났지. 그 내용 나온다. 봐라. teams, 주어고요. 동사 안 나왔어요? 주어 수식하는 분사 왔지. 동사 어디는 찾아보죠. 여기가 누구 자리? 본동사 자리. 수일치 조심해. 수일치 조심해. 알겠지? 쌤 얘기했잖아. 동사 가지고 문제 나올 때 두 가지 꼭 확인하자. 뭐뭐뭐 수일치랑 텐은 꼭 확인하라고. 그 중에 수일치 냈어요, 쌤은. 자, perform significantly better. 어떻게? 상당히 더 잘. 상당히 더 잘 수행한다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네, 가? 서쪽으로. 동쪽 가면 틀리겠지. 내용상 조심해. 내용 흐름상 틀리게 돼, 그럼. 동쪽 틀린다? 동쪽 X 선언. 자, better than teams flying eastward. 그대로 나오죠? 동쪽으로 날아가는 팀보다는 서쪽으로 날아가는 팀이 뭐하다는 거야? 더 잘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college football. 그러니까 운동 경기죠. 됐죠? 그 다음 more recent study. 얘들아, recent는 최근이잖아. 보다 최근 연구야. 그러면 신빙성이 있어 없어? 신빙성 있지. 더 사실이겠지. 또 한번 사실 얘기한다. 연구인데 누구에 대한 연구냐면 오브에다 써봐. 뭐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연구예요? 4만 6천 명 이상이야. more than이니까. 4만 6천 명 이상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게임, 메이저 리그 야구 경기에 대한 연구가, 최근 연구는 동사 여기 있어요.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지. evidence that 무슨 절? 무슨 절? 동격절. 그럼 뭐뭐라는 증거고. 얘들아, 뭐뭐라는 증거면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이랄 거 아니야. 그지? 사실 내용이라고 적자. 무슨 여행이? 동쪽을 향한 이동이겠지. 동쪽을 향한 이동이 tougher. 뭐하다? 더? 거칠다가 아니야. 힘들다야. harder야. 거칠다 아니야. 힘들다야. 뭐보다? 서쪽을 향한 이동보다는 동쪽을 향한 이동이 더 어떻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거칠다가 아니고. 알았지? 알겠지?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바꿔낼 수 있어. 뭐가 더 쉽다? 어느 쪽? 서쪽으로 한 이동이 누구보다? 동쪽으로 한 이동보다 더 쉽다라고 바꿀 수도 있어. 알겠지? 내용이 했어? 다시 한번. 동격절 눈치채야 돼. evidence 때 뭐뭐라는 증거. 동격절 내용은 뭐다? 주제문. 잊어버리지 마.